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이수정입니다. 제가 웹드스틸러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웹드스틸러 이수정편, 지금 시작합니다. 멀리서부터 봤는데 얼굴에 막 빛이 나더라고요. 햇빛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수정이 정말 어리게 보이는 것 같은데, 몇 네. 살이에요? 25살이고, 내년에도 25살이네요. 생일은 언제예요? 1월 13일입니다. 작년 생일에는 혹시 뭐 했는지 기억나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시켜서 놀았던 것 같아요. 먹고.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예요? 머는 날 우리 봤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소개한다면? 머리숱이 많다. 목소리가 좋다. 눈이 예쁘다. 피부가 좋다. 네. 단점은? 머리숱이 많다. 제가 힘들어요. 다른 건 자신을 좋아하는 동물에 비유한다면 뭘로 할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동물은 모르겠는데 많이 들었던 건 햄스터 많이 들었습니다. 햄스터. 좋아하는 한식은 뭐예요? 한식. 소고기 뭇국이요. 소고기 뭇국. 중식입니까? 마라탕. 마라탕. 일식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초밥이요, 초밥. 초밥죠. 그러면 싫어하거나 못 먹는 음식? 느끼한 걸 많이 안 좋아해서 튀김류를 많이 안 좋아합니다. 돈가스, 탕수육 이런 거. 최근에 본책 있나요? 네. 저희 인생 책인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를 봤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예요? 김태리 배우님 좋아합니다. 김태리 배우님? 너무 닮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뭔가 너무 사랑스러우신 것 스트레스 받을 때 듣는 노래 있어요? 근데 들리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토토로의 OST인데 듣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네, 이 노래 좋아합니다. 휴대폰 배경화면이 뭐예요? 뒤에도 있지만 앞에는 센과치히로의 보이시나? 검댕이들입니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예요? 밤에 화장 지우기 직전이 예쁜 것 같습니다. 연기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분석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배우를 안 했다면 혹시 뭐 했을 것 같아요? 배우를 안 했다면 아마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했을 것 같아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직업을 맡아보고 싶은 배우 있나요? 김태리 배우님입니다. 네. 찍고 싶은 나의 어떤 나쁜 거를? 입술을 뜯거나 손톱을 자주 뜯는데 아주 고치고 싶습니다. 나만 아는 비밀 하나 말해줄 수 있어요? 3일 연속으로 안녕하세요. MC 사영입니다. 오늘은 웹드라마 내리겠습니다. 지구에서부터 OTT 시즌 소년비행 그리고 SBS 드라마 사내 맞선까지 감초 같은 역할로 드라마의 생동감을 불어넣어준 배우 이수정 씨를 모셨습니다. 와! 수정 씨가 올해 데뷔 3년 차예요. 연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한 영화를 보고 시작하게 됐는데, 영화에서 하지원 선배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되게 멋있게 액션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뭔가 저렇게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직업이구나라는 거에 매력을 많이 느껴서 단식 투쟁을 해가면서 학원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단식 투쟁을 네. 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엄마가 허락 안 해주셔가지고 밥 안 먹어요. 네, 그렇게 얻어냈죠. 웹드라마 내리겠습니다 지구에서에서도 학생 역할이 굉장히 잘 어울리셨는데 그렇게 되게 단아한 스타일도 있으셔가지고 아나운서나 선생님 역할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목소리 톤이 많이 낮아가지고 좀 특기 이런 걸로 뭘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앵커님이나 이제 아나운서님들이 이제 목소리 톤이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살짝 특기로 살려볼까 해서 준비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듣기엔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한테 한번 들려주시면. 제가 듣기엔 괜찮았는데 한번 그러면 되게 부끄럽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남편에게도 출산 휴가를 한 달씩 주는 이른바 아빠의 달이 도입됩니다. 보도에 권태윤 기자입니다. 살짝 요 정도를. 우와, 나 깜짝 놀래. 수정 씨가 나온 작품들을 보면서 수정 씨의 매력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 작품 속 장면들을 들여다보면서 말하는 시간. 명장면 톡! 빌릴 수도 있지, 친구 사이에. 그래. 빌릴 수도 있지, 친구 사이에. 근데 빌렸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고우신데 막 욕도 서슴없이 하시고 네. 막 째려보시고 하시면 너무 네. 무서워가지고 저는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네. 기억이 나는 장면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장면이 딱 그 지우라는 친구한테 하는 장면인데 그 친구가 그때 정말 고3 19살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나? 너무 어린데 아가인데 하다가 그냥 편하게 할게 하고 이제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지었을 줄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처음에는 이제 일진으로 굉장히 센 연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성격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었죠. 이제 한 친구가 이간질을 해서 그 무리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센 친구가 저를 이제 미워하게 되면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시작 좀 나대 우리가 놀아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냐? 언니들 안다고 컨셉 질할 때부터 알아봤다 맞다 이 미친년 민지 언니 안다는 거 다 개구라 했지? 구라 아니야 구라 아니란다 인스타 마팔이나 하고 친한 척 좀 하시죠 아니 그건 그리고 이때 화장실 씬이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아 여기 창문이랑 여기 거울에 막 습기가 차일 정도로 더워서 막 화장이 다 흘러내리고 근데 친구들끼리는 재밌게 찍고 근데 저희 넷이서 정말 친했거든요 그리고 오름이란 친구도 실제 친구기도 하고 재밌게 찍었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일진 역할을 했을 때는 친구들을 굉장히 자신의 아래로 보고 네. 깔보는 듯한 표정을 되게 잘 지어주셨고 네. 뒤에서 이제 진짜 친구들 안에서는 조금 개근 낮다고 네. 생각해서인지 약간 위축되는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셨어요 그 비교되는 표정을 혹시 한 번만 짧게나마 보여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인상이 또 이렇게 웃을 때랑 이렇게 표정 지을 때 표정이 많이 달라서 웃으면 살짝 이렇게 쭈구리 같은 거 다음으로는 최고 시청률 11.6%를 기록한 화제의 드라마였죠 설마 하리가 저 명품 다 사다 바치면서 사귀는 그런 사이는 아니겠지? 바로 SBS 드라마 사내맞선에서도 수정 씨가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역할이셨나요? 그 하리의 친구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여행도 가고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아직 하리가 태우 씨와 정말 진짜 만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함께 맞나 하면서 이제 좀 보고 막 그랬던 그래도 질투하고 되게 부러워하고 좀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어디서 밀려 혹시 재벌은 스케일이 다르네 아 이거 사이즈는 내가 좀 더 큰 것 같지 이제 이 장면을 보니까 이제 수정 씨가 친구들이랑 함께 요트를 타고 되게 날씨가 좋은 날 바다로 놀러 간 것 같아요 네 어떤 장면인가요?
아, 요트를 타고 태무 씨가 하리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요트를 빌려서 같이 낚시하고 그런 장면인데 정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이제 미역처럼 이렇게 대사를 치는데도 아 어쩌고저쩌고 잠시만요 진짜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았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근데 또 햇빛도 너무 세고 해서 정말 언니 오빠들도 눈을 뜬다고 뜬 건데 진짜 이렇게밖에 뜰 수가 없었고 머리카락도 처음에는 이렇게 만지다가 저희 여자분이 네 명이잖아요 만지다가 이제 나중 가서는 아 이제 신경 안 쓰고 하고 아, 이 낚시 장면이 진짜 웃겼는데 이제 물고기를 이제 낚싯대에 항상 걸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낚아 올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낚아 올렸는데 이제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바다로 방생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방탄소년단 분들과도 약간의 인연이 있으시다고 아 정말 약간의 인연입니다 정말 약간의 인연인데 이제 V앱이라는 그 아이돌 분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앱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앱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 촬영장이었는데 그 촬영장에 방탄소년단 분들은 오시지 않았고요 따로 해서 했는데 그 제가 광고한 게 방탄소년단의 그런 광고였다 맞아 요런 정말 약간의 인연이 네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촬영으로는 또 LG유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의 2인 가구편 광고 촬영도 하셨더라고요 네. 헬로 TV로 만나는 디즈니 플러스 게다가 런칭 기념 혜택까지 LG 헬로 비전 네. 이제 요즘 OTT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쭉 진출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넷플릭스를 좀 많이 즐겨보시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넷플릭스 진출이 가장 욕심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작품들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작품이 있으실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김태리 배우님이 나오신 미스터 선샤인들 정말 매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봤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너무 여운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이걸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우 이수정 씨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웹툰 스틸러를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고 이번 연도 2022년도에는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배우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지켜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